최연소지만 최고의 태극기 사랑 전도사인 거죠. 네, 태극기는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얼굴인데요. 다원이가 저렇게 태극기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이 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재가 될 겁니다. 다원아, 그때 성공하면 또 만나는 거야. 알았지?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울산 광역시. 아주 큰 손이 있습니다. 큰 손? 그 손이 한번 움직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 집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가 있거든요. 울산에서 유명하다는 큰 손.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큰 손으로 소문이 자자한 건지 집으로 찾아가 보는데. 아니면 현찰이 많은 병기수 씨 좋아하시는데.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물씬. 집안을 들여다보니 찾아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. 집을 보니 큰 손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지는데. 저기 흰옷 아래 옷에 흰옷 저기.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울산에서 유명하다는 큰 손. 큰 손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에요? 내 손이 이렇게 작아도 배포는 커요. 이 작품 보면 모르겠어요. 네? 어디? 작품이요? 예, 뜨개질 작품 보면 모르겠어요. 뜨개질이요? 네. 다음에 뜨개질의 큰 손?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? 뜨개질이요? 오, 정말 저렇게 아이고.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도 많이 와요. 구경하러도 많이 와요. 집안 전체가 온통 뜨개질 작품들.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뜨개질 소품이 아닌 어마어마한 크기들로만 가득한데. 저걸 어떻게 뜨셨죠? 저도 핸드메이드. 우와. 저거 몇 년 걸리셨을 것 같은데. 저 정도 뜨기면. 더욱더 놀라운 건? 이거 다 어머니 짜신 거예요, 이거? 네, 짰어요. 목도리 같은 것도 신기하지요? 아니고. 와. 이 엄청난 크기의 커튼을 손으로 직접 짰다는 사실. 한 땀 한 땀을 몇 번을 반복해야 이 큰 걸 뜰 수 있는 걸까? 1년까지는 안 걸렸겠고 한 10개월 정도 걸렸겠네요. 이거 보면 신기해요. 끔찍스럽고. 어떻게 짰는지. 손으로 짠 커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고 하니 사람 12명이 서도 남는 크기. 대단하네, 대단해요. 정확한 길이를 재보니 무려 7m 30cm. 저 섬세한 무늬 보세요. 커튼 하나를 짜는 데 들어간 실만도 놀라지 마시라. 150개에 육박한다는 사실. 오로지 요거 요 바늘 하나로. 바늘. 아, 이거요? 예. 모든 건 이 작은 코바늘 하나와 아주머니의 손끝으로만 이뤄낸 성과. 일반적인 대바늘 뜨기보다 섬세함과 기술을 더 필요로 한다는 코바늘 뜨기. 10개월 동안 저거 마신 거 아니에요? 한 칸 나오잖아, 봐라. 어디? 한 칸 나오잖아. 저게 저 커튼이 되는 거잖아요. 모든 작품이 다 여기서 시작된다는데. 이렇게 일일이 해가지고. 예. 와, 이 지금 이 커튼이 나왔다고요? 아, 어지럽네요. 어지러워요. 눈 아파요. 영 보고도 못 믿는 제작진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아주머니. 그렇게 몇 시간을 꼼짝도 않고 열중한 아주머니의 손에서 나온 것은? 보통 저런 거를 한 달, 두 달에 뜨거든요. 아, 이거는 조금 힘드네. 언제 나왔어요? 잘 뜨셨어요. 뭐라? 우와. 와, 똑같아. 이거야말로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다. 정확하게 뜨개질로 옮겨진 대단하다. 세상에 이런 일이 로봇. 세상에 이런 일이 인증이에요. 제가 토끼띠인데 네. 토끼 가능하시겠어요? 야, 너 신기하네. 아니, 아직 무슨 말만 하면 다 되는 마이다스의 손도 아니고 난데없이 토끼를 만들어달라는 제작진의 요구에도 흔들림이 없는 아주머니. 뭐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뚝딱뚝딱 짰는데. 예? 어디요? 그래. 예쁘게 짰지. 예뻐요. 예뻐요. 이쯤 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실력 인정. 귀여워라. 어머. 허야. 뭐 그거? 이게 다 사람 같은데요. 저런 문양을 가지고. 크기만 큰 게 아니다. 아주머니의 작품엔 정교한 무늬들이 가득하니 마치 기계로 찍어낸 듯 한치 흐트러짐도 없는 무늬들. 저걸 다 손으로 했다는 게 참 대단해. 남들은 길었다가 줄었다가 뭐 이렇게. 빠져묶기도 하고. 네네. 이게 하나라도 틀리면은요. 요거 하나라도 칸수가 안 맞으면 계산이 안 맞으면은 안 돼요. 저쪽에서 여기까지 떠 왔는데 여기 틀렸다. 그럼 이걸 여기서 저서 여기까지 떠 왔는 걸 풀어야 돼. 아유, 이렇게 못합니다. 저 안 해요. 듯하게 무늬를 뜨기 위해선
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. 오, 깃털까지.